네.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의심된다고요? 오, 지정이 돌아가는 거 맞아요? 칼날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조용한 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적어서 좋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도 편하게 네. 요리를 할 수 있는데 더 좋은 건 바로 뭐냐면 저속이 있고 고속만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계란 하나를 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동을 져요, 요동을. 그러면서 이렇게 넘쳤던 경험들 한두 번씩 다 있으시죠? 그쵸. 근데 이걸 한번 보실래요? 어머. 제가 스위치를 딱 끄다 보니까 네. 조용하죠? 계속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러다 보니까 1단이 있으면은 네. 고객님들이 용기의 어떤 끝판왕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낯짝한 공간에서도 넘치지 않고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용기 불문. 이것도 최신형이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입구가 작죠? 쑥 들어갑니다. 봉이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까지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일반적인 요즘 보온병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쵸, 보온병에다가 호박 같은 거 넣고요. 이렇게 따뜻한 우유 딱 부어가지고 그냥 텀블러에다가 고구마 라떼를 네. 바로 하시는데 그냥 갖다 쭉 돌려만 주시면 색깔 변하는 거 보세요. 어머. 조용하면서도 강한 네. 게 바로 채싱형입니다. 그렇죠. 바쁠 때는 이렇게 해서 그냥 뚜껑만 딱 덮어서 들고 맞아요. 나가시면 아침 든든하게 챙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하시죠. 바로 들고 나가시면 설거지거리 네. 줄어들죠. 그리고 또 뭐냐면요. 호박죽 같은 거 끓일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수저를 으깠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은 용기 자체 보세요. 되게 조그맣고 아이들 이유식이나 스프 같은 거 할 적엔 1인분 하시잖아요. 네. 이런 거는 봉이 달랑말랑합니다.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네. 1단만 놓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 그런데도 튀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갈고 있는데 소리가 거의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스테인리스 용기라서 이렇게 끓는 냄비에 넣으셔도 걱정이 없다는 거 저는 좀 이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이제는 사용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맛있는 호박죽을 다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드시고 나서 세척도 흐르는 물에 쫙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질긴 마늘이나 네. 이런 콩 같은 거는 가시죠. 어떻게 하느냐. 속도 조절을 해야겠대요. 어떻게 하시냐면 저단으로 소량을 천천히 하셨다고요. 네. 지금은 이제 고단으로. 근데 사용이 간편하잖아요. 네. 내가 보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나서 그냥 기존에처럼 도깨비는 콩콩콩콩 위에서 절구질하듯이만 하시면 됩니다. 마늘 다지다 보면은 이렇게 네. 왜 한국형이고 왜 20년 동안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는지 그 네. 이유를 아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척도 흐르는 물에 싹 설거지가 한 쉬워요. 헹궈만 주시면은 네. 세척도 끝. 그리고 나서 깨끗한 행주를 한번 싹 닦아주시면은 끝났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거치대가 네. 거치대 안에 이렇게 공간 활용까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 쓰시고 나서 이렇게 네. 딱 올려만 놓으시면은 끝인데 저희가 이 세 가지 요리를 하는데도 기계 하나로 했죠. 그렇죠. 선이 2m로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네. 할 수가 있는 거고.